예, 안녕하십니까. 이번 프레이즈 탐험기는 크라잉넛, 위대한, 위대하고 멋지고 아주 대단한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 펑크 록 밴드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입니다. 정말 그 직밴 분들이나 아마추어 이 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곡은 원래 생톤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공연을 몇 번 보다 보니까 이런 집에서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볼륨 조절이 쉬워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백킹이 깔리고 왜 이전에 막 디스트로 나오지 않습니까? 뭐 디스트로 계속 백킹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멈추고 솔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아마추어 밴드나 직밴 분들은 이 볼륨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후렴구 코러스 부분이 터지다가 솔로가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갈 때 모든 멤버들이 뒤에서 백킹을 좀 이렇게 잔잔하게 깔아주면 그러면 생톤으로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면 솔로가 이제 탁 튀어나오면서 잘 들리는데 그런 바운스 조절이 쉽지가 않죠. 볼륨 조절이. 그래서 실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톤으로 바꾸지 말고 디스트를 건 상태에서 이 곡을 연주하는 것도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. 네, 참 다 많이 아쉬웠어요. 그런 직밴분들을 이 곡을 공연하는 걸 보면 솔로 때 그냥 원곡처럼 생톤으로 치니까 잘 안 들려요. 묻혀가지고. 그래서 그냥 디스트를 걸고 게인을 걸고 솔로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게 A키이기 때문에 A 메이저 펜타토닉 쉐입에서 시작합니다. 여기죠. 6번. 자, 이렇게 4번 줄 2프렛부터 자, 해머링 4프렛까지 피킹 그 다음에 슬라이드 6프렛 이렇게 시작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여기 3번 프렛 끝났던 6번 아니 그 3번 줄 6프렛 하고 2번 줄 5프렛 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A죠. A에서 근음만 빠진 겁니다.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음은 안 들리더라고요. 배음이 약간 좀 지저분하게 들리죠. 이렇게 세 개를 치면 이걸 빼고 이렇게 F#7까지 내려오는 겁니다. 자, 이걸 이제 이렇게 두 개만 짚고 그냥 이 두 줄만 이렇게 이렇게 쳐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뮤트 연습도 할 겸 이 검지 놀고 있는 검지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뮤트 하면서 전체를 다 한 번씩 쳐보십시오. 이런 식으로. 자, 여기까지. 됐죠? 자, 그 다음에 4번 줄 4프렛. 그 다음에 1번 줄 2프렛. 똑같은 음입니다. F#은. 근데 이걸 이렇게 2번 줄을 활용해갖고 이렇게 쳐도 되는데 사실 다음 연주가 또 여기라서 이렇게 치는 게 좀 더 자연 발생적이죠. 자, 그 다음에 똑같이 처음이랑 그 다음에 7프렛으로 갑니다. 6프렛 9프렛 11프렛 13프렛 14프렛 이렇게. 자, 그리고 요거 하나씩 하나씩 이동할 때 그냥 이 줄만 뭐 이렇게 치지 마시고 이 이제 뮤트를 다른 줄 갖다가 이 손가락으로 노는 손가락으로 뮤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. 자, 전체 줄. 아이고.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. 그 다음이 2번 줄 14프렛. 자, 그 다음 요 이제 펜타토닉 쉐입에서 한 옥타브 올라왔죠. 여기입니다. 아이고. 요 올라온 곳입니다. 그다음 그래서 여기 이제 3번 줄 16프렛에서 미리 밴딩을 해 있어야 됩니다.
내려오고. 요거는 이제 다운피킹보다는 업피킹으로 이렇게 뜯는다는 이제 피킹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뜯는다는 생각으로. 그 다음에 15프렛을 칩니다. 여기 3번도 15프렛. 그 다음에 다시 15프렛, 4번주 16프렛. 그 다음에 이제 펜타토닉 쉐입 그대로 해머링으로 훑고 옵니다. 여기 이제 5번줄부터. 이제 17프렛 밴딩. 다시. 자, 그 다음은 마지막 이제 A 코드 부분에 A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들어가는데요. 요거는 사실 어떻게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. 뭐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. 아무렇게나 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요, 여기 이제 17프렛, 20프렛 사이에 요 펜타토닉 구간 있죠, 이거. 여기서 이제 자유자재로 치시면 됩니다. 쉽죠? 자, 전체적으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처음에 메이저 펜타토닉 6프렛 깠다가 코드톤 아시겠죠? 뭐 언제나 똑같듯이 백킹 트랙은 제 카페에 오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즐거운 연습 되시길 바랍니다. 바이!